일식조리 기능사 우동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우동볶음에서는 오징어만 4인 사이즈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사이즈 없거든요. 그러면 오징어랑 비슷한 크기로 하시거나 그거보다 조금 작게 조금 크게 하시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갓쓰오부시가 나오는데요. 육수 아니에요. 여기서 갓쓰오부시는 위에 뿌리는 겁니다. 고운 거, 굵은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비교해 보시고. 다음, 그럼 제가 물을 왜 올렸냐면 우동 익힐 거, 그 다음에 오징어를 데치라고 돼 있어요. 나번에 오징어 데치고 우동은 데치라고 답번에 써 있습니다. 근데 새우는 그럼 데치냐 안 데치냐,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데쳐도 되고 안 데쳐도 돼요. 저는 해산물 데칠 때 한 번에 데칠게요. 숙주도 사실 안 데치는 경우가 실제에서는 많으나 시험은 비린내 제거를 위해 살짝 데치셔도 되고요. 머릿거리도 떼도 되고 안 떼도 됩니다. 자, 이거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재료 채소부터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파는 길이가 좀 길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셔도 되고, 이거 왜 버려요 하면 그냥 쓰세요.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식과 중식은 여기 길이를 안 적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크게 구애받지 않고 써시면 됩니다. 네, 양파, 채 썰고. 자, 그 다음 피망은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조금 잘라서 쓰시는 게 음식이 조금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정리를 하고, 신 부분도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채를 썰어서 사용을 합니다. 피망은 색이 잘 변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요거는 약간 뒤로 좀 빼놔 볼게요. 당근은 껍질 벗겨서 편을 먼저 썰고, 그리고 채를 썰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아주 빠르게 막 칼질 능숙하게 하는 거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시험이니까 너무 느리지는 않게, 그리고 균일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고는 여기서는 꽃 모양 아니에요. 이런 기둥은 손으로 잘라서든 칼로 잘라서든 없애주시고 그냥 채 써셔도 되지만 시험에서 얘가 익으면 좀 혼자만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한번 뜨시고 두 번 떠도 됩니다. 그리고 채를 썰어주세요. 사이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양파 볶을 때쯤 이렇게 볶을 거예요. 자, 숙주는 머리, 꼬리 떼셔도 되고 안 떼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주는 이렇게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채소 손질이 끝났으면 해산물을 합니다. 새우는 대부분 이렇게 껍질 새우가 나와요. 그러면 내장 제거를 해야죠. 등 쪽에 첫째, 둘째, 셋째 아무데나 껍질과 껍질 사이를 뚫어서 이렇게 내장을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줍니다. 다 벗기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꼬리 한 마디는 이렇게 남겨놓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다 없애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완전 다 벗겨진 새우가 나왔다, 고맙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내장 있나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꼬리는 한 마디 남겨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새우 준비해놨고, 그 다음 오징어는요, 요즘 계속 최근 들어서 갑오징어 몸살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껍질이 다 벗겨져 있고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이런 오징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린 쪽, 여기가 안쪽이에요. 여기다가 솔방울 칼집을 넣으시고 4-1은 가로가 4가 되게 4-1 이렇게 잘라주셔야지, 세로로 잘리면 이렇게 다 말려요. 말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 먼저 칼집 넣어볼게요. 이런 거 칼집 안 넣어보신 분은요, 엄청 깊게 넣어야 돼요. 특히 가운데. 그래야지 모양이 잘 나오지 잘라질까봐 또 너무 얕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식은 이 간격이 0.3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식은 없어요. 그래서 0.5여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솔방울 모양 X자로 이렇게 칼집,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게 약 1cm쯤 되게 성형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해산물 데칠 때 해산물 데치고, 그 다음에 해산물이 이 중에서는 제일 깨끗하지 못하니 나중에 데쳐주시면 돼요. 새우, 오징어 한쪽에 둘게요. 자, 데쳐보겠습니다.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면 더 영양소 파괴도 덜 되고 더 좋죠. 자, 지급재료에 있으면 쓰면 돼요. 자, 숙주 안 데쳐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한번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숙주 나중에 볶을 거니까요, 오래 데치지 않고 그냥 넣고요, 그냥 5초, 10초만 하죠, 잠깐.
그리고 찬물에 헹굴 거예요. 개수대에 바로 헹구시면 돼요. 자, 저는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식히는 겁니다. 찬물에 식히고 다음에 다시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릴 거예요. 해물보다는 우동이 더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동을 먼저 데칠 거예요. 자, 우동은 이렇게 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진공 포장된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익은 거예요. 익은 거는 풀어재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억지로 풀면요, 끊어져요, 면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반 정도 풀어지면 젓가락 딱 집어넣고 가볍게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더 불지 않도록 찬물에 또 헹궈주세요. 1분 안쪽으로만 살짝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젓가락도 이렇게 하니까 다 풀리죠? 또 볶을 거니까요. 다 익은 거니까 그렇게 오래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렇게 꺼내기 힘들면, 왜 이렇게 꺼내냐면 해산물 데치려고요. 이물 계속 쓰려고요. 이렇게 부어서 따뜻한 물 다시 담아주시면 되죠. 찬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자, 그리고 새우 오징어도 한번 끓는 물에 데쳐볼게요. 자, 오징어는 꼭 데치세요. 요구사항에 써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잡맛을 살짝만 빼주시고, 100% 익히는 거 아니에요. 살짝만 빼고 찬물에 헹궈서, 자, 이렇게 데친 것끼리 한번 놔볼게요. 자, 이제 볶아봅니다. 볶기 전에요, 천주 맛술 간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볶을 때 좀 편안하게 넣을 수 있겠죠. 하나하나씩인데 재료가 조금 많다 그러면 하나 반 정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시험장 간장이 흐리다 조금 더 넣어보세요. 자, 기름을 먼저 두르고, 기름을 한 두 큰술 정도 둘러볼게요. 자, 가장 먼저 뭐 넣냐면, 뭐 외우셔도 되는데요, 데친 거는, 익힌 거는 나중에 넣고 녹색 나중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게 요거 세 개예요. 여기서 양파를 넣어서 향을 좀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익힌 거는 나중에, 녹색 나중에,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양파, 당근, 표고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당근 넣어보겠습니다. 자, 불은 중간불 괜찮고요. 나는 센 불로 후다닥 하겠다. 그럼 센 불로 막 해주시고. 자, 표고도 넣어볼게요. 표고도 투명하게 속까지 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친 것들 한번 넣을게요. 숙주, 새우, 오징어 마저 익혀주고, 자, 우동도 넣어야죠. 원래 이거를 야끼소바, 야끼우동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불로 약간 구워가면서 볶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을 세게, 아니면 중으로 놓고 하시면 더 맛있는 색깔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양념 배이게 만들어 놓은 소스. 이제 동시에 넣어도 되는데요, 살짝 기름칠하고 넣으시면 더 음식이 맛있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간장, 청주 맛술이 다 졸아서 면에 배이게 볶아줍니다. 자, 피망도 거의 마지막쯤에 다 내야죠. 간장간도 있지만 약간의 두세 손가락 소금, 참기름 한 바퀴. 시험 볼 때 그릇 몇 개 없으니까 또 바로바로 닦아서. 갓소부시 맨 위에다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또 대충대충 하시면요, 새우 안 익어요, 오징어 안 익어요. 갑오징어 두꺼운 거 나오면 꽤 오래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데친다. 국물 있는 요리 아니에요. 바짝 채소에 물기까지 졸여주세요. 자, 그래서 재료들 쭉 담아주세요.
자, 오징어, 새우 바깥으로 조금 빼보시고 가운데 이쁘게 놓을 거 없죠. 가 써보시 놓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재료 조금 이쁘게 놓으시고 고운 가 써보시 이렇게 뿌려서 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동 볶음이에요. 자, 우동은 거의 익힌 게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데치시고 재료들 사이즈 비슷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색이 안 변하게 해주세요. 은근히 간장색을 좀 못 내는 분이 많아요. 실제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색이 약해요. 시험용은 간장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하시면 적당할 겁니다. 자, 우동볶음 완성되었습니다.